이거 하나만 있으면 끝! 안녕하세요, 리비닝입니다. 오늘은 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품인 해외용 멀티 어댑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보통 이렇게 저가형으로 된 뭐 5,000원에서 10,000원 사이에 있는 이런 제품들을 그냥 쉽게 가져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헤어드라이기 같은 것을 챙겨서 갔을 때는 전력이 많이 필요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좀 더 믿을 수 있고 안전하면서도 1800W까지도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해외 여행용 멀티 어댑터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이 제품은 해외에서 사용을 하는 것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없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국내 검사를 면제받은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꼭 해외에서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일단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박스 안에는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제품 본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서는 5.6A 타입C까지 지원되는 여행용 어댑터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품은 크리스탈 클라우드에서 나온 제품으로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라는 제품인데요. 색상은 이렇게 스페이스 그레이 색상과 스카이 블루 그리고 로즈 골드 이렇게 세 가지 색상으로 되어 있고요. 스카이 블루와 스페이스 그레이는 이 전원을 연결하면 로고 부분이 점등이 되는 반면 로즈 골드 색상은 점등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점이 있고요. 이 제품은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용이 가능한 여행용 멀티 어댑터로서 하나로 전 세계에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면 측면에 EU, UK, USA, AUS라고 이렇게 세 개로 표시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 EU 어댑터는 독일, 프랑스, 덴마크 등의 나라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어댑터 종류고요. 이 UK 3구 모양으로 된 어댑터는 영국, 싱가포르, 홍콩 등의 나라에서 사용이 가능한 어댑터 종류고요. 이렇게 AUS, 호주, 중국, 뉴질랜드 등에서는 이렇게 11자로 모양으로 된 거를 이렇게 비틀어서 사용하는 미국, 일본, 캐나다 등에서는 그냥 이렇게 11자 모양으로 된 어댑터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세 가지 모양으로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어댑터입니다. 이렇게 측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당겨주면 쉽게 제거가 가능하고요. 그냥 뺄 때는 그냥 이렇게 밀어 올리시면 쉽게 빠지고요. 이렇게 딱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단 부분에는 USB 포트 4개가 있는데요. 이 포트는 각각 2.4A를 지원을 하지만 최대 동시에 5.6A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측면 부분에는 이제 USB 타입C까지도 위치를 하고 있어서 총 5개의 USB 포트를 지원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USB-C 타입 같은 경우에는 최대 3A 고속 충전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측면 부분에는 맥스 8A 전격 퓨즈가 여기 사용되어져 있고요. 여분의 퓨즈와 사용되는 퓨즈 이렇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퓨즈가 끊어졌다고 해도 하나의 퓨즈를 더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품은 최대 230V에서 1840W까지 공급이 가능하고 110V에서는 880W까지 공급이 가능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또 안전장치가 여러 개 되어져 있는데요. 이 안쪽에 도어 쉴드가 되어져 있고 이렇게 일측성 끼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만 꼽으면 이렇게 들어가지가 않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어서 어린이들로부터도 좀 더 안전하게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져 있습니다. 과충전 방지, 과열 보호, 단락 보호, 과방전 방지, 과전류 방지, 과전압 방지, 과출력 방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적용되어져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좀 더 안전하게 장비들을 충전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기만 봤을 때도 약간의 크기 차이밖에 없지만 성능 면에 있어서는 훨씬 더 다양하고 막강한 성능을 갖고 있는 그런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해외에 가실 때마다 멀티 어댑터에 USB 허브
또 전원 케이블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챙겨 가셔야 되기 때문에 짐이 많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제품 하나만 있으시면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좀 더 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라든지 여성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실 때 해외에 있는 호텔이나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드라이기는 상당히 약한 바람 때문에 머리를 말리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데 이런 국내 JMW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풍속이 상당히 세기 때문에 머리를 빨리 말릴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갈 때도 이 드라이기를 챙겨가곤 하는데요. 이 드라이기가 지금 1600W 제품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1800W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 1600W 드라이기도 해외에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 제품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헤어드라이기까지도 무난하게 사용이 가능한 그런 멀티 어댑터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사용을 하시면 안 되는데 일단 제품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이렇게 유럽형 220V 어댑터 같은 경우에 국내 모양과 비슷하지만 더 가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렇게 국내용 어댑터에 그냥 꼽았을 때 스파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지 말라는 것이기 때문에 해외용 어댑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국내용으로 변환해주는 이 어댑터를 사용하고 다시 한번 이 어댑터를 연결을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 크리스탈 클라우드 로고에 파란색 불이 들어와서 전원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USB 케이블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측면 부분에 Type-C 포트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Type-C 포트도 한번 잠깐 사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ype-C 포트를 연결해 주신 다음에 아이폰에 연결을 해서 충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충전이 가능하고요. Type-C로도 충전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매를 하시면 이렇게 된 전용 파우치와 에박 폼 케이스를 선택해서 추가로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저는 딱딱한 에박 폼 케이스보다는 이런 부드러운 파우치가 더 좋을 것 같아서 파우치를 선택을 했고요. 이렇게 전용 케이스에 넣어서 수납을 해서 다니실 수가 있기 때문에 여행 갈 때 이렇게 하나만 딱 챙겨 가시게 되면 훨씬 가볍고 부피를 줄인 상태에서 여행을 다니실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주렁주렁 여러 가지 제품 챙기지 마시고 이렇게 하나의 제품만으로 편리하게 해외여행을 즐겁게 다녀오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크리스탈 클라우드에서 나온 해외여행용 멀티 어댑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리비닉이었습니다. 해외여행 갈 때 이거 하나면 끝!